네, 문자 상담 예스올도 시간입니다. 샵 8288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입니다. 풍납동의 시티국동 59제곱미터형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이경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풍납동일 때가 사실 우리 그 백제 문화재가 이제 유물이 이제 발굴이 돼서 사실 이제 개발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건축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이 지역 일대가 역사 보존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1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토지 매입을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태고요. 이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에 있고요. 3권역도 예정에 있었지만 이게 아마 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시티극통은 지금 4권역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품인데 우리 아파트는 죄송하지만 재건축이 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고도 제한 이런 것들도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일대 뭐 20평대 기준에서 여기 얼마합니까? 뭐 한 뭐 8억해요. 그죠? 근데 8억 하는 이 강남 일대 한강 뷰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역 일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강북 지역도 지금 20평대가 신축 기준에서 지금 11억, 12억이 나오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고촌 해센 스마트 오피스텔 투자해도 될까요? 1점 오름입니다 하시는데요. 이경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죄송하지만 저 오피스텔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고촌 뭐 일대에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지역 일대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아니죠.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지역 일대는 어디 지역이죠? 업무지구입니다. 업무지구. 근데 이 기풍 고촌 걸포 일대가 업무지구입니까? 그 지역 일대는 지금 택지지구예요. 그렇다면 이 주변에 들어오는 수요층들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죠? 아파트를 매수할 목적으로 들어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거의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1.5룸에 들어가겠다? 대부분 1.5룸에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하는 목적은 뭐예요? 월세 목적입니다. 근데 월세 목적으로 우리가 고촌 걸프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심부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부. 그 중심부는 어디예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개선되어 있는 도심부 주변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제일 안정적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상담 받아보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요.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고요.